자,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아토미와 다른 유통회사, 즉 여기 이제 멀티레벨 마케팅이라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좋게 말하면은 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좀 우리나라 사람처럼 인식이 좀 안 좋은 분들을 얘기하는 건 다단계 회사라고 그러잖아요. 피라미드, 다단계 회사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. 아토미가 다단계 회사냐, 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냐, 사람의 어떤 그 연결 교류, 사람을 계속 등록하고 하위 라인에 등록을 시켜야 될 해야 되는 구조니까 네트워크 마케팅, 예 맞습니다. 아토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. 다른 뭐 암웨이라든지 뭐 허벌라이프라든지 뭐 메디케이,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또 보통의 그 다단계 회사들,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. 여기 똑같아요. 정말 아토미와 이 회사 똑같아요. 시스템은요.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네트워크, 그러니까 여기 스페인 말로는 브레드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등록시키는 그 회원 구조를 네트워크라고 보면은, 과연 그러면 아토미와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의 그 성격이 똑같으냐 한번 보자고요. 네트워크의 차이가 뭐느냐.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회사, 그 다음에 아토미 차이가 이렇게 돼요. 보세요. 회원 가입비 다른 회사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.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. 아톰이 없어요. 다 가입비 무료입니다.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거, 이거 정말 제일 나쁜 거라고 보여요, 저는. 아니, 그 물건이 좋고, 가격에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, 왜 강제적으로 매달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요?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? 제품에 대해서?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, 솔직히. 저는 뭐 이쪽에 뭐 경험도 없고요. 아토미가 처음이에요, 저는. 근데 뭐 저도 듣는 기회가 있으니까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이거 하자고 올 친구들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듣다 보니까 난 이게 제일 신기했어. 이거 왜 있어야 되느냐? 아니 내가 사고 싶을 때 사야지. 왜 내가 매달 의무적으로 사야 되느냐? 난 정말 걔들도 그거를 잘 설명을 못했어요, 결국은. 다 있습니다. 이건 100% 다 있어요. 왜? 얘네들은 우리 돈을 원하지 우리의 성공 원하지 않아요. 뭐 말로는 뭐 수백만 달러 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몇 명만 버는 거고, 피라미드에서 정말 위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버는 거고요. 왜?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그거를 아토미는 없앤 거예요. 난 정말 이거 대단한 거라고 봐요. 아토미가 이거를 두 개를 없앤 거는요, 매출이 아예 없는 거예요. 우리 회원들이 등록했어요. 물건 안 사잖아요. 그럼 매출 꽝이에요. 근데 다른 회사는요, 회원비 내야죠. 월 강제 해야죠. 그러니까 매출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죠. 이거 아토미는요, 이거 정말 대단한 모험,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모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회장님도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. 딱 목에 칼을 겨눈 심정으로 시작을 했다고. 이거 다 없앤 게. 정말 그거는 정말 아토미가 존경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. 근데 또 얘네들 또 웃긴 거 뭔지 아세요? 1년 딱 지나잖아요? 그럼 저 또 회원비 또 내야 돼요. 아무튼 이쪽은 전부 돈이에요, 돈. 우리의 돈만 원해요, 이쪽은요. 근데 아톰이 이것도 없애버렸어요. 다 공짜예요. 그리고 이거 네트워크 저 혼자 할 수 있나요? 저 미팅 같은 거 필요해요. 그럼 어떤 미팅 장소에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? 그럼 들어갈 때 돈 내야 돼요. 역시도 돈 내야 돼요. 근데 아토미는요, 돈은 아니에요. 다 무료예요. 개인적인 건, 회사에서 하는 공식적인 건 돈 없습니다.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거, 그럼 뭐 밥값만 내면 되는 거고, 제가 먹는 밥값만 내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유통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제품이잖아요. 얘네들 제품 좋다고 막 사진전을 하지만 굉장히 스페셜한 것밖에 없어요. 그냥 한 가지 어떤 품목들. 그러니까 수량이 200개에서 500개예요. 딱 한정이 돼 있어요.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 조그마한 물건을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? 이거 문제 있어요. 제가 볼 때는. 근데 아토미는요,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아사몰이라고 스타트가 됐어요. 정말 10만 개의 물건이 들어옵니다.
여기는 뭐 텔레비전도 팔고요. 그러니까 뭐 삼성, LG, 뭐 아디다스, 뭐 저기 뭐 향수, 뭐 다 들어와요, 다. 이거는요, 이 컨셉은요, 정말 유통 그게 뭐 변천사를 보면 3000년의 역사라고 하는데요. 이 아토미가 이 시스템은요, 정말 첫 번째예요. 그래서 유통 혁명이라고 불리는 거고요. 이 10만 개는 누가 갖고 있어요? 여기 기존 유통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. 여기 애들이 월마트도 10만 개 넘어가죠. 아마존은 뭐 한 20만 개 넘어갈 거예요. 그렇게 많은 제품들을 유통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정말 다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이 소비자들이 이 제품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? 이거 못해요. 근데 아토미는 10만 개서부터 시작해서 더 늘려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통 어떤 그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정말 아토미가 다 바꿀 거예요.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. 그리고 성공할 것이라고 바로 굳건하게 믿고 있고요. 그래서 요것을 이제 비교 설명하면서 우리 그 신규 회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신규 어떤 그 회원이 될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요렇게 설명을 이렇게 앞에 전 비디오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해주면 거의 대부분은 고객을 끄덕끄덕하고 맞다 맞다 다들 그 말씀을 하세요.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